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맹겐보이 마을에 유일하게 한 개 있는 초등학교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바로 영상 보시겠습니다. 와라 무시한 je suis ici à l'école maintenant. Je travaille là-bas au centre Saint-Maoul. C'est déjà fini. Maintenant, nous sommes ici à l'école encore. Celui-ci, c'est Ngagne. Ngagne, l'oeil de fini? Ngagne. Waouh, y'a l'oeil de fini à l'école? En France, on l'a l'oeil. Waouh, l'oeil. Olo. Wa ñoo ngi defal ipendi. Wa ya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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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deur bi. Wa baay soudeur bi. Soudeur métallique. Wa ñoy tudde ipeni ñu mëna place zeng yi quoi. Wa ci la lañ nek. Manam dafa am classe bu ñuy boy boy defal ni. Wa dafa am ben classe bu ñuy defal. Ah yow yaay yor walu weñ ni dal. Ci jëm ci weñ yëp dal. Wa naka yoré. Wala wala. Ci Allah heure bu ma xamé ni. Am nañ ci yeneen classe yu ñu war defal tamit. Waaw. Lépp lu nga xam ne luy dem ci wàññi la. Suñ ma ko joxee man mën naa ko defal. D'accord d'accord d'accord. Voilà. 화면에 보이는 사람은 우리 영상에서도 아주 자주 나왔던 인물입니다. 바로 겐게이고요. 이 테크니션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학교 건물 신축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게 그 새마을회에서 주관해서 학교 이제 증축 공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원래 맹겐보이 초등학교에 인원이 약 한 250명 정도인데요. 갈수록 이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실이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요. 교실을 늘려야 되는데 그걸 우리 맹겐보이 마을에 새마을회에서 주관을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학교 증축을 우리 맹겐보이 주민들이 스스로 하고 있다? 아주 놀랍습니다. 그만큼 그 맹겐보이 마을의 새마을회에 돈이 많다는 거죠. 건물 하나 이렇게 증축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Madame, yow lu fi indi? Madame. Way Ibrahima Diallo. Ah, ma Diallo. Yow ya, yow fooy daw jëm. Naa ko fooy. Ah, nee na ma naa ko jox vidéo long long long. Ma sax yow fooy yow yaa ngi woon ci. Yaa ngi fi daaw. Yaa ngi woon ci Talla nga may woo. Alam Njangi. Ah. Njangi alam. Ewa Talla Njai. Ma nga yàq sama kii waay. Voilà. Njangi. Zengi ma ngi nekkoon fi. Yu ma. Mu comme Zengi si nekkoon lan. Waaw moom moo ci demaat moom la ñu commencé fii moo nekk nii. Oh. Dafa bees si yow. Ah yu ngi dafa def. Zengi dafa bees si yow. Ah. Ne yogisa maalaan Zengi Zengi kan gonoon kë ayon iran te simida ayon. Wiye chenjang ol. Ne potong irokke 돈이 없는 가정집에서는 이 천장을 콘크리트로 막지를 않고 거의 임시적으로 이렇게 아연을 이용해서 이렇게 천장을 막습니다. 이 모르 집도 보면 천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학교에도 학교 교실을 하나 증축하는데 아마 돈이 부족하고 하니까 위에 천장을 이렇게 아연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 비가 오면 막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나죠. 무더위에도 약하고요. 그래서 조금 좋지는 않지만 일단 돈의 문제니까 위에를 콘크리트로 하지 않고 임시 방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지금 벽체는 다 올렸고요. 여기 창도 내었고 상당히 진도도 많이 나갔네요. 네, 클라스 세이. 아, 방금 우리 회장님이 클라스 세이라고 하는데요. 클라스는 반이라는 뜻이고 세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뜻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공부할 교실이다. 클라스 세이입니다. 맹겐보이에 최근에 결혼한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인구가 좀 증가를 했나 봅니다. 교실은 부족하고 했어요. 기존에 있던, 이건 아마 학교 건물, 이쪽에는 기존에 있던 학교 건물 사이에다가 원래는 거기가 공간으로 비어 있었는데 그것을 교실로 만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주민들이 알아서 저렇게 척척척척 해나간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또 다른 새로운 변화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맹겐보이 초등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앞으로 무럭무럭 커서 다른 가까운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유학도 갔다 오고 해서 많은 인재들이 탄생되었으면 합니다. 와, 감은 잎이 많이 떨어졌네. 감도 다 땄고 저기에 딱 한 개 남았네요. 이야. 뭐야 이 국화꽃. 이야, 막 피어 오르려고 하네요. 응? 이건 뭐야? 벌써 다 졌는데? 이 국화꽃은 벌써 졌어요. 이렇게 피었어야 되는데. 아, 이 빨간 것은 일찍 지는구나. 이제 노란 꽃이 피고, 우야. 여기에는 흰 꽃도 있네? 흰 꽃. 이거는 보라색이네요. 이거는 무슨 꽃이지? 이야, 하우스 속에. 하우스 속에. 보자. 이야. 이야, 뜰개가 잘 크고 있네요. 어머니께서 또 저에게 제가 이게 뜰개 잎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뜰개 잎을 늦게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이야, 여기 토마토는 너무 추워서 끝까지 익을란가 모르겠다. 녹두도 일단은 한번 수확을 했는데 지금 다시 남은 것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 고추도 계속해서 꽃이 피고 달리고 있고 여기 콩, 검정콩이죠. 서리태도 이제 수확할 때가 됐고요.
이거 뭐야? 부추? 부추? 전구지? 이 부추가 펴준 말인지, 전구지가 펴준 말인지. 이야, 이거는 보리에다가 싹을 틔워서 엿질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와, 상추가 싱싱하다, 싱싱해. 우와, 이 추운데도 어떻게 잘 자라고 있네. 이야, 멋집니다. 여기 시금치도 잘 자라고 있고, 어머니께서 아주 잘 갖고 오셨네. 아, 여기에 속청 검정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녹두. 이 뭐야? 이거 호박씨? 호박씨네. 포두. 이야, 볼펜인데? 살짝만 내기 갖고. 살짝만 가세요. 네. 네. 와, 또 이거 뭐 무겁다. 옛날 노래구나. 가시. 위가 왜 이래? 심해. 뭔데 지금 막 나요? 됐어요? 네. 잠깐만. 잠깐만 있어요. 네. 네. 자. 이대로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차. 저번에 조심하세요. 산돌 많이 산돌. 잠깐만, 스톱. 올라갑니다. 됐어. 너무 붙이면 안 되잖아. 오케이. 지금은 괜찮아요, 요즘 냉장고는. 아. 열경계 지금 옆에 들었기 때문에. 예. 뒤에서 열이 나는 게 옆에서 열이 나요. 그리고 뭐 옆에서 열이 나도 막 녹을 정도 열 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밀지 마 있어. 그래도 너무 밀지 마 있어.
많이 밀었는데. 꼽아요. 한번 꼽아요. 아니 그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꽂아놔도 냉기가 깔아질 때까지 1시간 반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도 걸리니까 꽂아놔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 전에 빨리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잠깐만요. 지금 여기 맞춰리 뒤로 살짝 넣을게. 여기 맞추면 돼요? 뒤로 살짝 넣어. 응, 꼭 맞춰. 그냥 철라 갖고 풀든지. 선반은 나중에 높낮이 맞춰 쓰셔야 돼요. 예, 예. 지금 이 물건요? 때문에. 예, 예. 뭐, 넣어놔, 넣어놔. 아, 예. 한 시간 좀 기다려볼까? 한 시간 정도 지나면 냉매가 나오는 느껴져요. 시원해져요. 예. 그럼 그때부터 넣으시면 돼요. 예. 이제 조금 약하다 싶으면 요리 강으로 옮기면 되고. 예, 예. 근데 이제 요렇게 된 냉장고들은 밑에서 냉기가 올라오면 이제 여기에 냉동실을 너무 강하게 놓으면 여기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치. 밑에서 위로 뿜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잘 상태 확인하시고 쓰셔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은 물건이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어서 냉장고를 흔들면 흔들려요. 근데 예. 물건이 들어가면 냉장고 요렇게 내려앉아요. 예. 그러면은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돼요. 예. 뒤로 살짝 기울여 놨으니까 문을 열고 그냥 바로 이렇게 그냥 닫으시면 돼요. 예, 글쎄 요거 받쳐. 아이고 됐다. 냉장고도 들어가 있네. 니가 와 있어 같은. 아 좋네. 우선 4시에서 5시 사이라 거의. 지금 옷 맞춰봤지 뭐. 아주 4시도 모르네. 엄마 어떻게 알고 왔어? 그래 좀 여유가 있게 와야지 난도 여유가 있게 그 냉장고 엮고 코도 빼놓고 한다고 그래 왔더니 깜짝 놀랐다. 그 사람들이 뭐 암탄 내놨나 싶어가지고. 그 일치일에가 이 사람들에서 뭐 허락 뺑뺑이지 뭐 가집게 그제? 3만원 공짜로 벌었다. 공짜로 벌었지? 맞아. 내 또 왔는 말이다. 좀 멀고 그래. 층이 머리 올라가 봐라. 야, 이거는 폐냉장고. 자, 이거는. 와, 쉽게 가네.
아주 쉽게 올리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방이래, 금방.